그럼 여기가 이제 끝일까? 계속되는 것일까? 여기서 곤살로 몬티엘이 넣으면 아르헨티나가 우승입니다. 네, 1986년 이후 36년을 기다려왔던 아르헨티나입니다. 메시 선수는 커리어 내내 기다려왔습니다. 곤살로 몬티엘 출발. 드디어 세계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라스트 댄스에서 드디어 전설로 등극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네 번째 키커 몬티엘입니다. 곤살로 몬티엘. 드문 끝나죠? 네, 끝납니다. 네, 몬티엘이 드문 끝납니다. 몬티엘은 지난 네덜란드전 때 3번 키커로 나와서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메시의 품에 월드컵이 안길까요? 네. 자, 마르티네스 키퍼가 저 멀리서 무릎을 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곤살로 몬티엘 갑니다. 몬티엘 슛! 골! 예, 들어갔어!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1986년 이후에 36년 만에 우승컵을 가져갑니다. 리오넬 메시 생애 첫 월드컵 우승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을 품에 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잡고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